서울 확장론과 김포 편입 논란이 자칫 경기 북도 설치 사업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동연 도지사는 도의회에 출석해 김포 서울 편입은 규제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고 중앙정부가 북도 설치에 부정적인 결정을 할 경우 국민적인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박일국 기자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의회에 출석해 김포 편입과 서울 확장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김포의 서울 편입은 수많은 규제와 세금 폭탄으로 들어가는 길이라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만약에 김포시가 서울시로 가게 되면 엄청난 규제 속으로 들어가는 거가 될 겁니다. 산업단지 신규 조성 금지됩니다. 대형 건축물은 과밀 부담금이 부과가 될 겁니다. 4년제 대학은 김포로 이전이 영원히 불가능해집니다. 하지만 경기도가 그동안 진행해온 북도 설치 공론화 과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시군을 순회하는 토론회는 일방적인 설명회에 가깝고 최대 관심사인 도청 소재지에 대해선 일절 언급이 없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사실상 토론회보다는 설명회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많은 분들이 우려하십니다. 당장 내년에 주민투표를 추진한다면서도 정작 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도청 소재지를 어디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김포 출신 도의원은 서울 편입과 관련해 김포시가 자체 추진 중인 주민 여론조사에 따라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포 시민들의 서울 편입 주장에 대하여 많은 공감을 하고 있으며 김포 주민들의 현명한 선택이 진영 논리에 따라 이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북부 지역 의원들 사이에선 각종 논란으로 북도 설치를 위한 주민 투표 절차 등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추진 로드맵이 총선 전까지 중단될 가능성이 있고 내년 총선 결과에 따라 현 정부 내 추진이 사실상 물 건너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북도 설치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절차를 진행해왔다며 중앙정부에 대해 신중한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서울 확장과 지금 김포 편입은 그런 비전과 정책이 있습니까? 또는 그런 절차를 어떤 절차를 밟았습니까? 만약에 중앙정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또는 최근에 얘기 나왔던 서울 확장이나 김포 편입을 이유로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이나 소극적이라 하면은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한편 경기도는 경기 북도 설치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도 관계자는 전도민 여론조사와 함께 SNS 활동을 하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특별 설명회를 개최해 여론 변화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TV 뉴스 박일국입니다.